우리가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읽고 알아듣고 남도 알아듣지만 자기도 알아듣는 것도 신비롭잖아요. 중송이라. 이시에 보현보살이요 중생기의 하사 성불실력 하사 관찰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의주라 머무른 것 1번. 그때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 표시려고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화장세계에는 누가 아니면 설법할 수가 없다. 보현보살 정도가 아니면 설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금강경에도 그 의미상으로 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미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경에도 수보리가 나오면은 수보리가 공돌이는 모르면 다 모른다. 아난존자가 능경을 설할 때 다문제일 아난존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엄실에 딱 끌려 들어가서 사마타 수행이 경과하지 못하면 수행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무너지게 되어가 있다. 그러면은 제일 지식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난존자입니까? 아난존자, 그죠?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분이 아난존자인데 아난존자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별볼일 없다고 하는 것을, 아난존자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아난이 못하면 다 못한다. 수보리가 모르면 다 모른다. 그 문수가 모르면 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반야신경도 심지어 그렇게 해놨죠. 지혜 제일 누구예요? 사리불. 반야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려니까 누굴 등장시켜야 돼요? 사리불이 모르면은 나머지도 싹다 모른다. 이런 전제하에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현보살도 여기서 보현보살이 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화엄경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 보살 이름은 보현보살. 제일 끝에 등장하시는 보살도 보현보살. 법화경에 제일 마지막 등장 보살이 보현보살. 미륵보살이 중간에 툭치 나와요, 갑자기. 문수보살 나오고 미륵보살 나오고 미륵보살 중간에 나오는 이유는 뭐죠? 미륵보살님 성이 뭡니까? 예? 자비로, 자시. 그러니까 지혜롭지만은 자비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지혜와 자비가 겸수돼서 무르익었을 때 지혜의 자비가 무르익으니까 보현보살이 된다 이 말이죠. 의주, 예, 의주, 의자에 머무름을 개성으로 말하다. 찰정이, 찰은 무슨 찰자입니까? 세계 찰자, 줄이면은 찰정이요. 불과 사이 한 것을, 불과 사이를, 부사이를 줄이면 뭐가 되죠? 난사의. 어려울 난자, 그죠?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죠. 찰정 경고 묘장음이여 강대 정정강 명장이여 지연하보 해주와이며 호규 주호항해 등이로다. 세계정이 경고하고 묘안장음은 강대하고 청정한 강명의 창고라. 연꽃보배 바다를 의지해서 머물며 혹은 향수에 머물러 있네. 그래, 향수회라고 하는 거는 뭐, 거기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있어야 연꽃이 피죠. 네. 물이 있어야 뭐가 뜬다? 달이 뜨죠. 그 연꽃이는 늘 있지만은, 뭐가 없어서 연꽃이 못 핀다? 향수가 없어서. 순미 성수 단선형인 일체 찰정 변시방이여 전종종 장엄 형상별하야 각각 포열이 안주로다. 수미산 성각 나무 단선들의 형상인 온갖 세계종이 시방에 두루한데 말미잘 성게 소라 뭐 천지백가리잖아요 진짜로. 뭐 바지락 백합 조계종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조계종, 바지락종, 뭐, 어떤 데는 심지어 일어났어요. 대한불교 조계종 점, 뭐, 점 조계종이 나타나. 점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조계종 하시고 싶은가 봐. 이제 세계종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세계종이 시방에 두려한데 각가지 장엄이가 형상이 달라 각각으로 나열하여 안주하였네. 채성이라. 채성을 개성으로 말하다.
형상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쪽 내면. 그 사람의 성질이 고약한지 안 한지 뭐 이렇게 그거는 안에 있는 거죠. 바깥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뭐 밭에 얘기하다가 뭐 땡초 같은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땡초는 독해가지고 어릴 때부터도 그 붉어지가 안 달라졌던다는데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크고 작고 하는 거는 바깥의 형상이고 안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체성이요. 혹유 최시 저흥강명이요 혹시 하장거부훈이며 혹유 찰정염보소송이라 안주만이 불계장이로다. 혹은 채성이 깨끗한 강명이며 혹은 꽃창금이며 혹은 보배구름이며 혹은 또 어떤 세계종은 불꽃이 되어 만이 무너지지 않는 창고에 안주하네. 덩은 염체강명등이여 종종무변 청정색이여 흑유은 어미위 제한이시 불소연부사의로다. 등불구름과 불꽃채색강명들이여 각가지 거지없는 청정한 색이며 혹은 음성으로 채성을 삼으니 이것은 부처님께서 연설하신 부사의 한 것이로다. 혹시 원력 소출음과 신변음성이 재성하니 일체 중생대 보급과 불공덕음 영역시로다. 혹은 원력으로 나온 음성과 신동변화의 음성으로 재성이 되니 일체 중생의 큰 보급과 부처님의 공덕음성이 이러하도다. 사바세계는 무엇으로 가르침의 바탕을 재성으로 삼아요? 음성으로 교체라 이래야죠. 음성교체라 그러죠. 그것도 하음에 나오는 얘기죠. 호상섭입이라 서로서로 간에 빨아당긴다. 서로서로 간에 투과하고 여가한다. 맞죠? 철종 일일 차별문이 불가사의 무유진이라 여시 시방계 변만하니 강대장흠 현신통이로다. 서로서로 섭입하여 끌어당겨가지고 연결된 그 인연고리를 말하네요. 세계적인 낱낱 차별한 문이 불가사야 다음에 없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흩어놔도 끊어버렸는데 서로서로 중중무진으로 섭입해버리니까 더 끊임없는 세계가 펼쳐지네요. 세계적인 낱낱 차별 문이 불가사야 다음에 없는데 이와 같이 시방에 가득하니 강대한 장음이 실력으로 나타나네. 시방 소유 강대 자리 실내 입차 세계종하니 수견 시방 보입 중이나 이 실물의 무소입이로다. 시방에 있는 강대한 세계가 이 세계종에 다 들어오니 비록 시방이 그 속에 들어옴을 보나 실은 옴도 없고 들어감도 없네. 원효선님께서 이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좁쌀을 맡은 데 다 집어넣고도 좁쌀을 맡은 데서 또 여유가 있고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저 넓은 우주 무변 허공에 좁쌀을 맡은 줄 알았더니 허공에 던져놨는데 그 좁쌀이 우주 허공보다도 더 삐져나올 정도로 크더라.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작다고 하지만은 허공보다도 크고 그렇게 큰 생각이라 해가지고 삼라만상이 다 벌어져가 있다 하더라도 땡겨넣는다 하더라도 내 작은 생각 하나에 들어가고도 내 작은 생각이 더 일념이 넉넉하다. 일념 즉시 무량급이요. 무량원급이 즉 일념이요.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일체진중에 또 역여시로다. 그런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실제적으로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아이패드 요것을 저기 여기 함살림 카페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죠? 언젠가 며칠 전에 올려놓은 건데 오늘은 저쪽 방에 앉아가지고 와이파이가 없다길래 스마트폰을 켜서 와이파이를 만들고 그 와이파이를 핫스팟을 이용해서 여기로 땡겨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럼 아이패드가 천 개가 땡기든지 만 개가 땡기든지 아무리 나눠줘도 어떨 것 같아요? 0g입니다. 0g. 무게 0g. 부피 0g. 실제적으로 과학이 좀 덜 발달돼가지고 뭐 이렇게 바이트 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간 바 없이 들어가고 그 요 색깔을 칠하면 또 빨간색 노란색 막 그림도 그리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색깔 요 안에 아이패드 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온갖 소리가 다 나오지만 가만 조용필 노래도 나오고 막 유튜브 틀어놓으면 다 나오지만 소리가 이 안에 정말 없습니다. 그걸 갖다 요거 요란데 물에 무소입이로다. 다른데 자료를 내가 올려놓은 거 이래 땡겼는데 이 땡긴 바도 없고 들어본 바도 없는데 확실히 나타나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이렇다 하지 않습니까? 열애자는 무소종내요 영무소거라. 열애라고 진열하고 하는 것은 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오는 바도 가는 바도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하안경 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똑똑히 자기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 잡으려고 하는지 고양이 잡으려고 하는지 지 틀려 놓고 고양이 잡으면 큰일 난다. 이게 잘못하면. 이 일찰종이 일체하며 일체일라 일영무여하니 세상여 보혼무차별이다. 무등무량 시일주변이다. 한 세계 종이 일체에 들어가며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되 남음이 없으니 체상은 체와 상은 본래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짝도 없고 한량 없어 두루두루 하도다. 아까 기억하십니까? 파도가 일어났다 꺼지는 거, 파도가 일어났다 꺼지는 거는 심상이고 바다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거. 바다 자체는 뭐죠? 심체라. 예. 네. 그럼 만비하라, 만비하라 이러면 심체는 절대 비울 수 없고 뭐만 비워져요? 심상이 비워지는 거죠. 그 심상도 사실 안 비워져요. 심용이 비워지는 거죠. 상용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심상 속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체성 속에서 심상은 이 한량 없는 세계종과 한량 없는 세계가 펼쳐지느냐. 예. 그걸 이제 얘기해 놓을 때는 했죠. 우리의 체성은, 심체는 강대 무변에서 무변 허공에 몇 갑절로 넓은 무량 무변 해가지고 펼쳐진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뭘 하고 있냐. 이 심상은 항아사 무루 성 공덕을 항아사 무루 완전 무게를 해가지고 완전한 씨앗 퍼펙트한 세계종을 무루성 공덕을 항아사 무루성 공덕 항아사의 무루 완벽한 성품의 공덕을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것이 심상이라고 하죠. 그걸 원만 보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만 보신 그것이 이제 펼쳐내서 작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천 백억 화신으로 중생의 모양에 따라 검은 데 가서 검게 아프리카 가서 같이 검어주고 흰 데 가서 같이 희주고 작은 데 가서 작고 모난 데 가서 모나주는 거 대소장단 방언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양한 형태로 큰 꽃에 가서 크게 되고 작은 꽃에 작게 되고 이건 복가시네 그죠? 희한하게 돼가 있네. 복가시 갈 때는 복가시 가고 시절 인연 따라 이렇게 이제 다 달라지는 거 노란 데 가서 노랗게 돼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천백억 화신이다. 그 왜 가능하냐? 심상 자체에 항아사와 같은 완전한 무루의 성품의 공덕이 여기에 가득 찼기 때문에 파란 이파리가 되기도 하고 빨간 꽃이 되기도 하고 딱딱한 줄기가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끊임없이 펼쳐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인 용려지 삼세 일체불 응감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응감 법계의 성품을 간해봐라. 자성이 없다. 재무자성 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 없는 것이 아니라 복도 없는 것이라. 중생조복이라. 중생들을 조복함을 개성으로 말하다. 일체 국토 미진 중에 복연 여대제 기소하사 원의 은음량 내진하야 일체 중생실 조복이로다. 모든 국토의 미진석의 여래께서 그곳에 있음을 널리 보니 모든 국토의 미진석의 여래가 왜 거기에 계시는가? 중생들의 음력을 따라서 중생들을 제압하시려고 모든 미진의 부처님이 계신다. 그런데 부처님의 원력의 바다 그 말씀 소리가 우레와도 같다. 우레가 우레야 소낙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중생이 자라니까.
법문을 듣고 이제 법문에 이제 젖어들지 못하면 그릇을 엎어놓은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물 한 방울도 안 젖어들고 박득한 중생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조복하도다. 조복되면 어떻습니까? 벼가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는도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백중도 이제 한 달 반 남았나요? 한 달 반쯤에서 백중인데 백중 무렵 돼가지고 나락에 이제 고개 못 숙이면 어때요? 찬바람 부을 때까지 고개 못 숙이면은 쭉쟁이 됩니다. 쭉쟁이. 지금 앵가 연세 많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환자세요. 저는 뭐 옛날 체리 없으니까 뭐 연세하고 상관이 없어요. 불고 불보살의 충만이라. 네. 불신 주변 일체 잘하시며 무수보살력 충만하니 여대자재 무등유나사보아 일체 제함식이로다. 부처님의 몸은 온 세계에 두루하시어 수 없는 보살들로 또한 충만하니 열의 자자심이 짝할 리 없어서 일체 모든 중생을 널리 교화하도다. 여기는 함식이라 해야 됐네요. 그죠? 중생들을 갖다가 함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 9 하장세계의 규모라. 하장세계 규모에 들어가면 사바세계는 몇 층에 있다고 했죠? 13층. 이시에 보현보살이 부고대중은 안사대제불자야 차십 불가설 불찰미진수 향수해가 제하장장음세계중 여천재망하야 분포이주하니라. 그때 보현보살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들이여 이 십불가설의 그냥 하면 이제 양이 안 차니까, 불가설 하면 양이 안 차니까, 그 불가설을 몇 껍질? 열 껍질을 더 올려가지고, 부처님 세계 미진수 같은 향수회가 하장장은 세계바다 가운데 있는데, 제석천의 그물과 같이 펼쳐져서 머물러 있느니라. 제석천의 그물은 어떻게 펼쳐져 있죠? 인다라망으로 중중 무진으로 되어 있다. 오늘은 그, 이 하장 장엄 세계가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중앙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무변 향수회가 있고 거기 20층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뭐 가설적인 거고 요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할 수 없는 또 과학에 기대서 없는 그런 것들. 우리는 과학들이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몇 층요? 20층. 원불로 제가 1대가 있는데. 전화해봐야 되겠죠? 이게 정중앙에 무변 향수회가 하나 있고, 그 사이로 몇 개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9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개가 있는데요. 예? 이게 몇 개? 몇 층?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7층, 18층, 19층, 몇 층요? 20층. 그것도 이것도 3개가 또 몇 개 있겠어요? 또 그래 또 쭉쭉쭉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여기도 계속 할까요? 이와, 그렇게 이와 같은 것이 10개 있고 또 하음의 논리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가 넓게 설하자면 불가설 미진수 세계가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 진짜인가? 그렇죠. 사람 눈동자만 세려봐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만 눈동자 있느냐. 모기도 눈동자 있지. 파리도 눈동자 있지. 잠자리도 있지. 문어도 있지. 와, 세상은 정말 그 하장세계입니다. 하장세계. 손마디 생긴 것도 하장세계요. 손톱 생긴 것도 하장세계요. 그 자기가 얼마나 깨쳤냐에 따라서 자기의 그러니까 느끼는 범주가 자기의 이제 인생이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제 불자야 차 최중앙 향수해가 명무변묘화강이라 이현일체보살형 많이 왕당으로 위저하고 출대연하니며 일체향 많이 왕장음이요
유세계종이 주기상하니명 보조시방치연 보강명이라 일제장응구로 위체하야 유불가설 불찰미진수 세계가 이중 포열하니라. 그러니까 막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확 먼저 짐작하죠. 모든 불자들이여, 이 가장 중앙에 있는 향수에는 이름이 무면 묘화강이니 모든 보살들의 형상을 나타내는 만유왕 깃대로서, 만유왕 깃대를 왜 당자가 쭉 있습니까? 멀리 멀리 있는 중생들도 멀리 멀리서라도 바라봐라 해서 깃대가 있는 것이죠. 깃대로서 바닥이 되었으며, 참 대단하네. 그 큰 연꽃의 이름이 작은 연꽃도 아니고 큰 연꽃이니까 대심장부네요. 이름이 일체향, 만이왕장음. 야, 그 연꽃 향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없는 향기가 없다, 그 꽃에는. 자기의 코 능력에 따라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참, 세계종이 그 위에 머물려서는 이름이 보조 시방 치연 보강명이라. 널리 널리 비추는 보배의 강명이다. 온갖 장엄거리로서 채성이 되어서 온갖 장엄거리로서 안쪽에 그런 성품이 탁 돼가지고 불가설의 부처님 세계 불찰 미진수 같은 세계가 그 가운데 펼쳐져가 있다. 세계가 20층으로 되어 있다. 기체 하방에 유세계 아니명 채성광 변조라 이일체 금강장음 강요윤으로 위제하고 중보만이 아이주하니 기상이 위험하니 보형하야 일체보하 장음운으로 미부기상하고 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요하야 종종안주하며 종종장음하니 불호는 정한이구등이시니라. 그 가장 밑에 세계에서 이름이 최성강 변조라 온갖 건강으로 장엄하여 빛이 찬란한 바퀴로서 변조가 되고 온갖 많이 꽃을 의지해서 머무니 그 형상은 마치 많이 보배의 형상과 같아서 온갖 보배 꽃으로 장엄한 구름이 그 위를 듣고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 같은 세계가 두루 에워싸서 각가지로 안주하며 각가지로 장엄하였으니 부처님의 명호는 정한 이구동이시니라.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계속 넘어갑니다. 4층, 5층. 6층, 안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7층, 8층, 예, 9층, 10층, 11층에서 13층까지, 11층, 12층, 13층 찾으셨어요? 제 13층에 사바세계라 차상에 과불찰미진수세계하야 지차세계하니 명사바라 이 금강장음으로 위제하고 종종색 풍륜으로 소지여 남왕주하니 장여공상이 상여허공이라 이 보원만 천궁전장음 허공운으로 이북이상하고 십삼불찰미진수 세계가 주자위여하니 기불은 즉시 피로자나 혈의세존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2층부터 하더라도 오늘은 13층까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13층 사바만 자꾸 이제 강조를 합니다. 요거 다음은 주는 특강이죠. 다음 주 수업이 없고 그 다음 주 막강입니다. 막강 하장세까지를 끝내야 될지 비로자나 품까지 끝내야 될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1학기 강의는 아마 보니까 1회차 1회차, 9회차 설법 중에서 1회차 설법 정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